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권고한 날이 있다. 두 가지 날이 이것이 병행해 간다. 병행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쓰리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한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목회 현장에 목회에서도 말씀들이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괴롭힌 사람도 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를 하나님은 뭐 목사님들은 제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잘 나갈 때에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될 때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느냐.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어진 일터에서 그날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원리를 가지고 형통함과 복된 날과 기쁜 날, 감사한 날과 그렇지 못하고 공부한 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속이 답답하고 나만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남들은 다 잘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가지 섭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잘 때는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권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 100세 시대를 노래하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은 33년은 준비하고 33년은 일하고 34년은 그때 후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 3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 3기에 그때 후에 이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33년, 33, 99세잖아요. 엑스트라 1년에서 100세를 채웠는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상당히 내가 과거에 목회를 잘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목회를 잘했는데 오늘 좀 편안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과 권고는 은퇴 이후에도 병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도 안 되고 절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이냐 만사가 형통하기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계획하는 것이 잘 되고 일을 추진하는 그 일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추한 것이 아니다. 아름답다. 이걸 세상말로 하면 복지와 번영을 말합니다. 한국은 복지를 많이 말합니다.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가난한 사람들 복지. 이 복지를 많이 해요.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입니다. 복지가 안 되면 굶어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또 그럴 때 그것은 국가가 번영을 해요. 번영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히브리어는 투우라 투. 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만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거짓말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착취해가지고라도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멸망 직전에 가는 불통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도 가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들 오면은, 너 대통령 되거라, 장군 되거라, 다 그러지 않아요? 너는 감옥 가거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감옥 오면. 왜?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 가더라. 그러나 대통령 되기 싫더라. 목사가 제일 좋더라.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잘난 것에 꺾이고 남들을 무시하고 갈구고 야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1의 목적 아닙니다. 제1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제2, 제3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죽는 것이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찬양을 받으세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지만 찬양을 받으세요. 항상 찬양이 있어요. 나는 찬양이 상당히 좋아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찬양. 왜? 형통한 날에는 찬양을 해라. 날마다 찬양을 부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부한 날이 죽을 때까지 없을지도 모를 거예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기 때문에 공부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은 사치하고 좋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 사다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락을 즐기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루를 엔조이할까 향락 중에 빠지게 사치해도 안 되고 향락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생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웅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우리는 성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니 요셉의 한 모든 일들이 항상 형통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되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준 거 안 믿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설교는 하는데 믿지를 않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어떻게 평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나를 본받으라 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지. 항상 사랑을 설교하면서 나를 위로한다든지 항상 평화를 전하면서 전쟁을 좋아하든지 항상 감사를 외치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반성할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좌절하고 침취하는 것을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형통의 비결이라.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지, 말씀 중심.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천년 전 말씀이나 오늘 현대나 이 말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불변해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삼기도로가 새로운 계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영원 불변의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전해도 저는 다 못 전한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컴퓨터로 제 설교 제목 본문을 다 적어요.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중복 설교를 안 하려고. 중복 설교. 오늘 설교는 제 처음 하는 설교. 제 나와. 중복 설교. 1960년분이 설교제 설교 너무 많은데 죽을 때까지 다 못하는데 그때부터 다 못했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뭐 헌거 옛날 거 뭐 하자고. 헌고무신보다 세고무신 좋잖아요. 헌고들보다 떨어진 것보다 세고들 사람도 좋잖아요. 항상 새가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행동하느냐. 은퇴를 하는 말은 우리는 교회 중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바닥의 시작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모들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자녀들이 안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거 볼 텐데 난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 출세기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크면은 세상으로 나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참 형통의 비결. 우리 교회를 교회를 사랑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예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거예요. 반세 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뻐하면서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절망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도 영원한 기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고한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형통만 하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한 사람, 목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망,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잡아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난 자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 분명히. 그래서 180도 전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전 생애를 토탈 디보션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자꾸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지 않는 걸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만이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고 하나를 주시죠. 원고 하나. 뭔가 고통하고 번민하고 환란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한국은 고속성장을 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룬 참 유일한 나라라고 많이 자부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은 자살 수가 세계 1위예요. 왜 그랬습니까? 67달러 GNP가 3만 달러로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67달러 가지고도 저는 잘 살았는데 감사하게 살았는데 왜 3만 달러씩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는 공부한 날이 올 때 잘 생각해요. 언제 한국에도 공부한 날이 한국 전체에 임할지 모르고 미국은 세계 100개국까지만 언제 미국에도 공부한 날이 이럴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한 날은 뭡니까? 뭐가 공부한 날? 뭔가 이스토베 아주 나쁘다. 좋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악한 일이다. 선과 악이 투쟁하는 세상에서 상당히 악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기도하고 지능인들이 지능적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부패를 해나가고 토탈 부패입니다. 전적인 부패라 우리 강민주 그랬어요. 중생한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을 반드시 형통한 날이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우리가 말하면 까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모습을 꼬이고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가 분명히 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보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잘 못 사는 자는 반대로 사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라고 자꾸 상대방 허물 파내는 사람이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감춰줘야 되는데 저 사람 잘못했다 뭐 참 까발리 돌아다녀. 부족한 것은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람에게 갈취를 해. 부자들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남양을 뺏어 먹을 것 같아. 지켜야 할 비밀이 있으면 그걸 잘 지켜줘야 돼. 자꾸 공개할 거야. 상대방의 장점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장점이 자꾸 무시해 버려. 지만 잘 이런 것들이 강한 우리 삶을 보면은 성경과도 상당히 멀어가는 삶을 내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바로 발견하고 내가 원성보다 나갔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이야.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늘 외치지만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당당하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은 세우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네. 우리는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살펴봐요. 그 날마다 우리는 성숙의 과정 단계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완전 성결이다. 내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털 것만도 없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만에 빠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극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인류 섭리의 방법을 성경에 가르치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통한 날에도 자만하고 그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공고한 날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며 소망 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의를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목표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살아가는 모든 젊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오늘 모이는 그런 은퇴 목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